약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림경대부터 시작해서 임원 16지, 웅정회요, 고사신서까지 총 언어는 4개인데 관련된 그 술에 대한 내용은 17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산림경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술 산림경대 홍만선 1700년대고요. 술의 약을 담그는 법 주중 지약법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약초로 술에 담글 때는 모든 약재를 잘게 썰어서 생 명주 자루에 담아 술에 넣고 밀봉한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, 술한 병당 가루 약재 3냥 비율로 넣어 담근다. 이렇게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. 생 명주 자료가 필요합니다.